모네, 너 앞으로 두 번 다시 그 남자 만나지 마. 싫어.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봤어? 너한테 왜 접근하는지, 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냐고. 거짓말만 하는 엄상마저씨보단 백배, 천배나. 뭐? 엄상마저씨 애인 있어. 영화배우 최혜주. 둘이 좋아해. 뭐? 잘못 알았겠지. 진짜야. 그 사람은 건욱 오빠는 나 진심으로 생각해줘. 그 사람 진심을 네가 어떻게 알아? 모네, 너 한 번만 더 그 남자 만나면 그땐 엄마 아빠께 말씀드릴 거야.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 네가 더 잘 알 거야. 언니! 언니가 아는 선에서 끝내. 그게 널 위해서도 그 남자를 위해서도 좋아.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? 그리고 엄상무 문제는 언니가 알아볼게. 확실해지기 전까지 티내지 마. 따뜻하네. 여보세요? 네, 문재인입니다. 얼룩이 잘 안 빠지네. 에? 누구세요? 커피 얼룩이 잘 안 빠진다고요. 아, 태성 씨.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? 아, 제가 그럼 세탁비를 드려야죠. 아니. 그냥 직접 와서 빨아주면 안 돼요? 예? 여기가 어디냐면 왔어요? 예, 안녕하세요. 정말 왔네. 들어와요. 저기 오라고 하셨잖아요. 그거 빨아달라면서요. 그래서 직접 하시게? 아, 그럼 세탁비라도 드릴까요?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요. 아니요, 아니요. 그럼 깨끗이 빨아줘요. 그럼 전 이만. 아, 저 잠깐만. 왜요? 뭐 할 말 있어요? 아니, 그게 아니라 저기 혹시 여기 주인도 없는 집에서 저 혼자 이거 빨고 있으라고요? 그럼 그쪽 일할 동안 뭐 합니까? 아, 그러면 이거를 꼭 여기서 빨아야 되는 건 아니죠? 제가 저희 집에 가서 깨끗하게. 난 내 옷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. 아니, 뭐 하기 싫으면 좋아. 해요. 하면 될 거 아니에요. 누가 안 한다고. 여기는 세탁실은 어디예요? 세탁실은 무슨... 여기 화장실. 그럼 잘 부탁해요. 하루는 거저만 가는 내가 시간. 아, 나 집 걸로 손 빨래하는 거 싫어서 세탁기 놓고 돌리는데. 뭐야, 깜짝이야. 아니, 근데 아무리 아들이 하는 짓이 보기 싫어도 그렇지 이거 진짜 너무하잖아.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부자도 진짜 무섭네. 아니, 근데 진짜 이거 빨라고 나 부른 거야? 공 좀 주세요!
은혜야, 점심 먹자. 너 어디가? 연습실. 연습실 당분간 안 돼. 집에 있어. 왜 이래 갑갑하게? 내가 무슨 인형이야? 하루 종일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게? 비켜온다 나갈 거야. 너 그 사람 만나러 가는 거지? 아니야. 그럼 어디 가는데? 너 정말 이럴래? 엄마 아빠께 말씀드려? 야! 그래, 말해. 다 말해. 엄상마자씨가 최혜주 애니 것도 말하고 내가 건욱 오빠 좋아하는 것도 말해. 잘 됐네. 속 시원하게 다 말해버려. 문혜야, 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엄상과 누굴 만나? 건욱 오빠는 또 누구야? 엄마. 아직 안 갔네? 아이, 주인도 없는 집을 혼자 비워두고 갈 수도 없고. 아이, 뭘 청소까지 하고 그래요? 아이,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. 그냥 제가 워낙에 깔끔한 성격이라. 나 좋아해요? 네? 아니, 난 그냥 셔츠만 빨아달라고 부른 건데. 나 좋아하냐고요. 내가 홍태성이라서. 아, 나 진짜. 아, 나 들어서 못해먹게 돼, 진짜. 그래. 야, 네가 홍태성이라서 그런다. 야, 네가 홍태성 아니었으면 내가 왜 이러고 있겠냐? 아, 나 허리 아파 죽겠구만. 넌 도대체 얼마나 사고를 치고 다녔길래 이 코라지로 사니? 앞으로는 누나가 잘 보살펴 줄 테니까 정신 차리고 착하게 살자, 어? 알았지? 응, 그래. 누나. 까불지 말고. 왜 이렇게 남의 팬티를 그렇게 만져요? 에? 아빠, 아빠 빨려고요. 정말 내가 문의 오빠라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? 아, 그럼요. 모네가 워낙에 저를 잘 따르니까 그냥 모네 오빠한테 뭐라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. 아, 날씨 너무 좋다. 오늘 빨래 잘 마르겠어요. 일 끝났으면 가죠. 안 가요? 가야죠. 예. 야, 저기 그냥. 아, 예. 그럼 갈게요. 네, 수고하셨어요. 지금 저 배웅해 주시는 거예요? 볼일 보러 가는데 집까지 바래다 드려요? 아, 아니요. 아, 그런 게 아니라. 네, 태성 씨는 차 없어요? 차 필요해요? 아니, 내가 태워다 달라는 건 아니고요. 모네랑 두 사람이 너무 달라서. 버스 몇 번 타요? 500번이요. 버스 왔네요? 그러면 다음에. 예. 네. 네. 아, 네. 아, 예. 저, 아, 안녕히 계세요. 혹시 저 따라오시는 거예요? 아니요. 볼일 보러 가는데. 아, 볼일. 일 없나 봐요. 이렇게 한가한 거 보면. 아, 제가 지난번에 명함. 아, 그 아트 컨설턴트.
그 아트 컨설턴트라면 전시 기획이에요. 미술관에서 전시할 미술품 선정하고 작가들도 만나고. 아 요즘에는 관장님 아 그러니까 태성 씨 어머니 준비하시는 갤러리를 돕고 있어요. 첫 기획전이라 너무 정신없고요. 그래요? 태성 씨는 뭐예요? 놀아요. 계속 이러고 있을 거예요? 아니요. 저기 볼일. 네. 볼일 보러 가는데. 모네한테 제 얘기 들으셨죠? 모네가 내 얘기 안 해요? 아, 또. 아니 제가 원래는 되게 야무지고. 네, 똑똑하시죠. 넘어지기도 잘하고 멍도 잘 때리고. 저기 저는 집이 여기라. 그래요 그럼. 네 안녕히 가세요. 뭐야? 아니 볼일 있다는 게 그럼 나 바래다 주는 거였어? 나한테 관심 있는 거. 전화 받고 많이 기대했는데. 기대해요? 집도 엉망이고 빨래도 많이 밀렸고. 그러면 도우미 아줌마를 부르셨어야죠. 도우미 아줌마보다 더 잘하던데. 네?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아빠가 진해로 벚꽃놀이 데려가 주셨었거든요. 그때 뭐가 그렇게 즐거웠는지 하루 종일 버스 타고 가도 재밌고 그렇더라고요. 지금은요? 지금은 당연히 싫죠. 사람 많고 버스에 시달리고 찬 김밥 먹다 목매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. 그때는 아빠, 엄마, 나, 동생 이렇게 넷이었는데 지금은 셋이니까. 아 저기요. 아 저 사진 한 장 찍으시죠. 애리신가 본데. 아 저희 그런 사이 아닌데. 아저씨 근사하게 한 장 찍어주세요. 아, 그럼요. 자 찍습니다. 하나, 둘. 네, 형. 아, 예, 예. 아니, 말씀하세요. 오빠. 몇 시요? 선물. 오빠 왜 내 전화 안 받았어요?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. 너무했어. 이제 전화 받을 거죠? 내가 만나달라 그럼 만나줄 거고 내가 보고 싶다 그럼 달려와 줄 거고 그리고 내가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? 네?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아닌데. 오빠
난 네 취미생활이 아니야. 한두 달 열심히 했다가 금방 실증내고 그러다가 창고에 버려지는 물건. 난 그런 거 되게 싫어. 말도 안 돼. 그런 적 없어요. 그런 거 아니야. 오빠 나 만나면서 그런 생각했던 거예요? 언제부터요? 네가 날 숨기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을 때. 문혜야, 다신 그러지 마. 넌 당당하고 거침없을 때가 제일 예뻐. 나 때문에 불안해하고 숨기고 애쓰고 힘들어하지 마. 난 괜찮으니까 난 신경 쓰지 말라고. 응? 나 갈게. 어. 야, 가! 관우가 애인 아니야 이거? 야야 관우가! 촬영 중이잖아. 비켜. 싫어. 비켜. 미안해요. 오빠 숨기려고 했던 거, 거짓말했던 거 전부 다 미안해요. 문혜. 근데 이젠 안 그럴 거야. 우리 식구한테든 누구한테든 오빠 당당하게 보여줄 거야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. 홍문혜는 심관욱을 좋아한다고. 나 어이 까까하네 진짜. 그 손 놓지. 애가 싫다잖아. 너 오빠 잘 가 있어. 잘 가 있으라고. 아이 너 진짜. 애인한테 화를 내는 거나. 야, 너 내 여자랑 사겨? 누구? 너네 아닌 최혜주. 뭐? 둘 다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. 이 자식이야. 최혜주도 맞긴 맞나 보네, 애인이. 모네한테 얘기했냐? 질 얘기는 하나 보죠. 요즘 이상하다 싶더니 다 너 때문이구나. 야, 너 두 번 다시 모네 앞에서 얼쩡대지 마. 알았어? 또 나와. 뭐? 부잣집에서 태어났다고 아무 여자한테 껄떡대는 그 모습이 우습고 역겨워. 이 자식이. 차비는 있어? 뭐? 서울 가는 버스는 30분 기다려야 될 거야. 엄상은 뭐래요? 지가 무슨 말을 해. 입이 열려도 할 말 없지. 최혜준과 문과랑 스캔들 사실로 드러났는데 아버지가 오늘 엄상부 만나신댄다.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실 거다. 엄마, 문혜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 근본도 모르는 놈한테 시집이라도 보내자는 거야? 그런 건 아니지만 억지로 떼어놓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제가 한번 만나볼게요.
안녕하세요. 이번이 네 번째인가. 앉으세요. 차는 됐어요. 모네일이에요. 모네라.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. 우리 모네랑 어쩔 작정이세요? 어쩔 작정 없는데 꼭 그런 게 있어야 됩니까? 그럼 어쩔 작정도 없으면서 애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? 그 애가 지금 당신 때문에 어떤 지경인지 알아요?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. 첫사랑 해보셨어요? 뭐라고요? 첫사랑 해보셨으면 알 텐데 그땐 상대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죠. 그 감정에 몰입돼 버리니까.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죠. 열병처럼 들끓으니까. 지금 남편분이 그 첫사랑은 아니실 테고. 이봐요 심근욱 씨, 원하는 게 뭐야? 원하는 게 뭔지 말하면. 안타깝네요. 원하는 게 없어서. 난 내가 좋으면 만날 거고 싫으면 안 만날 겁니다. 그리고 원하는 게 있으면 내 방식대로 얻을 거예요. 누구든 간섭할 수 없어요. 그게 당신이라도. 아, 홍태생 이 인간 남자를 또 씹네. 전화 좀 받아라. 아, 태성 씨, 저 제인인데요. 혹시 내일 저녁에 시간 어떠신가 해서요. 시간 괜찮으시면 저녁이나 같이 할까 하는데. 메시지 듣는 대로 연락 좀 주세요. 꼭이요. 야, 설마 지금 말한 태성이 공태성 말하는 거 아니지? 들었어? 빨리 말해봐. 둘이 만난 거야? 아니, 사귀는 거야? 아, 야, 사귀는 거 아니야. 그냥 한 두 번 만났어. 진짜? 와, 너 완전 좋겠다. 어떡해, 웬일이야.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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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대박. 그런 거 아니라니까. 김하빈님이 보낸 작품집 어딨니? 여보세요? 오빠, 건우 오빠? 어, 모네. 나야, 제인 언니. 아, 언니. 무슨 일이야? 많이 아프다면서? 아, 어떡하니? 저기, 내일 잠깐 집 앞으로 나올 수 있어? 너네 집 근처 파인으로. 싫어, 귀찮아. 야, 귀찮아도 잠깐 나와. 태성이 오빠도 온다 그랬는데. 같이 저녁 먹자. 태성 오빠? 언니가 태성 오빠를 어떻게 알아? 아, 지난번 너희 집 오피스텔 갔다가 그 앞에서 우연히 한번 봤어. 그때 딱 보니까 너랑 같이 차 타고 가던 남자더라고. 그래서 인사했지. 내 차 타고 가던 사람? 아, 깜짝아! 신호 바뀌었어. 아, 네. 어? 언니, 나 갈게. 언제, 어디서 몇 시에 만나는 건데? 모네야. 우리 모네가 이렇게 예뻤었나? 정말? 태성 오빠 오늘 온대? 그럼. 아, 안 그래도 좀 전에 전화 왔었는데 지금 오는 길이라고. 나 온다는 말 했어? 아니, 깜짝 놀래켜주려고 안 했지. 모네도 왔네? 안녕?
오빠.